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 중에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뒤에 ED로 끝나죠. 처음에 배우실 때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영어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우 합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쓰고 필요 없으면은 없애거든요. 그런데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똑같아도 존재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분사 어떻게 쓰면 되는지 세 가지 용법이 있거든요. 보시고 머릿속에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뜻보다는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석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과거분사의 뜻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have 뒤에 ed가 나오는 건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과거형 ed하고 과거분사 ed하고 이렇게 많이 혼돈하시죠? 근데 have 뒤에 나온 ed는 무조건 과거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뭔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have 더하기 ed는 뜻이 뭐냐면은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have 더하기 ed를 현재 완료라고 이렇게 문법책에서 배우는데요. 저는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have ed, have ed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뜻이 중요하지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지 영어 문법 체계를 공부하는 영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I have come. 자, come은 come, came, come에서 나온 말입니다. have 뒤에 있는 come은 무조건 이겁니다. 왜 앞에 있는 원형이죠? 원형과 뒤에 있는 과거 분사하고 모양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르면 좋을 텐데, 미국인들은 이미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꾸지 않는 거죠. 외국인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뜻이 뭐냐면요. 전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나는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어. 이런 뜻인데요. 한국말로는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왔다, back, 다시, 어디로부터? Valencia, Valencia로부터 왔다. 외워는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장소가 나올 때이 장소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어떤 장소? 내가 have seen. 자, see는 see의 과거 분사죠. see, saw, seen. 과거 분사입니다. have가 나오네요. have 뒤에 나오는 이제 과거분사는 전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내가 보아왔던 설명이기 때문에 동사를 니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이 문장은 form double tool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헤밍웨이 작품에서 이용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왔다. 근데 came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과거는 전에 왔고 그곳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에 왔는데 지금까지 그 영향이 미쳐졌기 때문에 와서 지금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는 이것을 두 가지로 써야 됩니다. 전에 여기 왔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두번 써야 되는데요. 영어는 이한 번만 쓰면 전에 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재 완료라고 부른대요. have e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도 have seen은 한번본 것이 아니고,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번 봐왔다는 뜻입니다. 동작이 여러 번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봤어? 많은 사람들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헷갈리시면요. have 더하기 ed는 그냥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다. 뭐뭐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은 똑같거든요. 한국말하고. 그 다음 거는 had 더하기 ed입니다. had 더하기 ed가 나올 때는 이걸 이제 과거 완료라고 부른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문법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had ed라고 가르칩니다. had ed는요. 더 전에 라는 뜻입니다. 더 전에. 예문을 보시죠. 이 예문은 me before you라는 이제 소설에서 인용했습니다. I knew, know의 과거죠.
알고 있다. knew 알고 있었다. it 그것은. 자, 알고 있었던 게 과거죠. 전에 알고 있었던 뜻입니다. I had. had가 나오는데요. to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라고도 하는데요. 예상하다라고도 해석합니다. have는 절반 정도. 자, 뜻은 had 더하기 이디는 더 과거, 더 전이기 때문에 전에, 그 전에 반 정도 예상했었다가 됩니다. 그 전에가 도대체 기준이 어디죠? 앞에 있는 이 과거입니다. 알았는데요. 그안 것보다 그 이전에 이미 예상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this, 이것을, ever는 뜻이 없고 강조, since는 뭐뭐 이후로, 언제 이후로, I had first, 처음에 receive, 받다, 자, had 뒤에 ed, had 더하기 이죠. 그 전에 기준이 여기입니다. 아는 것보다 그 전에 받은 이유로 무엇을? Nathan's test. Nathan의 문자를. 그리고 과거 완료는요, 우리나라 표현은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have ed도 우리나라 표현이 없거든요. 그냥 과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해석은 똑같아요. 그럼 과거를 해석해 볼까요?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이것을 저 했다라고 과거를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유로? 내가 처음에 받은 이유로 받았다. 그냥 과거를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have ed나 had ed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거를 해석해도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쓴 사람의 작가의 원래 의도를 알려면은 이 의미는 알고 계셔야죠. 그 전에 예상했었다. 그 전에 받은 이유로. 라는 의미입니다. 네, 과거 분사의 세 번째 뜻, 비동사 더하기 ed.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말이 없지만 해석도 잘안 되더라고요. 자, 이거를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이 중요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ed가 나오면 무조건 수동태입니다. 뜻은 뭐뭐 당한다. 뭐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작을 받는 겁니다. War is not won by victory. 전쟁은 is not win. 자, win은 승리하다. win, 승리하다. won, 승리했다. won, 과거분사. 앞에 비동사가 나오죠? 뒤에 과거분사입니다. 과거형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은 과거분사입니다. have나 had 뒤에 나오는 것도 과거분사로 보셔야 됩니다. 전쟁은 승리하다가 아니고 승리됨을 당하다, 승리됨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승리함을 받지 못한다, 승리함을 받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뭐 당한다, 받는다 이런 표현이 이게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게 수동태입니다. by 뭐뭐에 의해서, 승리에 의해서, farewell to arms, 무기에 자릴 거라, 헤밍웨이 작품이죠. 그 소설에서 인용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직역하면은 정말 이상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전쟁은 승리되어지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에 의해서. 이좀 중복되네요. 쉬운 문장을 한번 보시죠. You, 너는 are, 이다. 비동사네요. Love, love, 사랑하다. Loved, 사랑했다. Loved, 과거분사인데요. 왜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제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ed는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때 ed는 뜻이 뭐뭐 받는, 뭐뭐 당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다가 아니고 사랑받는이죠. 사랑받는, 사랑당하는. 너는 사랑받는다. by 누구에서? 신에 의해서. 굉장히 쉽죠? 우리나라 말도 이런 표현은 이제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뭐뭐 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당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신이 너를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주어를 매우 강조하는 편입니다. 영어는 근데 주어가 이게 뒤로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어쨌든 중요하거든요. 너는 사랑받는다 이런 표현이 수동태가 영어에도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분사는 이제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have 뒤에 일이 나오거든 과거형 아니고 과거분사다. had 뒤에 일이 나오거든 과거형 아니고 과거분사다. 비동사 뒤에 일이 나오거든 과거가 아니고 과거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ave 더하기 일이나 had 더하기 일이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음모했다. 과거로 해석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글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이고 지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 전에, 그것보다 그 전에 했던 거야. 더 전에 했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동태의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뭐뭐 당한, 뭐뭐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예문들은 다음에 원서 보시면서 더 자세히 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